김치랑 고기랑 해서 빨리 식어. 그럼 쌈을 많이 싸야 돼. 그래야지 포만감이 느껴지니까. 그래, 한번 치팅을 가지자. 좀 지친 상태예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 썩은 내가 나요, 여러분. 썩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이제는 다이어트가 며칠 차가 중요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오늘 이제 다이어트 브이로그 영상 올라갔거든요. 사실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뭐 이렇게 안 좋은 댓글들도 많고, 한데, 꿋꿋하게 해야죠. 그죠? 뭐, 다 내 선택인데 뭘. 이제 와가지고 내가 뭐 할 거야. 스트레스가 받는다고 한들. 어찌됐든, 오늘은 또 오늘의 해가 떴고, 나는 또 나대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식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식단은 매운 야채 볶음밥, 그리고 이거는 닭가슴살 볼, 할라피뇨 닭가슴살 소시지래요. 요렇게 해서 먹을게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으로 이제 보시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정체기가 왔어요. 갑자기 지금 정체기 오늘 7일차예요 7일차 갑자기 정체기가 오는 바람에 이제 매일매일 몸무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언제 정체기가 끝날까 보고 있는데 7일째 100g이 쪘다가 다시 원상 복구, 200g이 쪘다가 다시 원상 복구, 빠지지는 않고 계속 그 몸무게에 머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좀 지친 상태예요. 짜증나.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수치가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지 않지? 왜 정성도 없지? 약간 그런 마음에 멘탈 안 흔들리고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정체기 진짜 너무 힘드네. 냄새는 근데 케찹 냄새인데 왜 매운 야채 볶음밥 이런 거라고 했지? 맵네. 그리고 오늘 브이로그를 보고 새롭게 안 것. 내가 입에 뭐를 그렇게 묻히고 먹는 애인 줄 처음 알았어요. 한 30, 4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조심해서 입을 좀 닦으면서 먹으려고요. 저 편집본을 보고 그것 때문에 한 30분을 혼자서 빵 터진 것 같아요.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다이어트 도시락 저는 처음에 조금 무서웠거든요. 막대가리가 없을까봐. 근데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근데 이거는 오늘 처음 먹어본 닭가슴살 소세지. 살짝 무서워요. 오므라이스 맛 나는데요. 닭가슴살 소세지는 요 스리라차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근데 냄새가 약간 닭가슴살 냄새인데 닭가슴살 소세지니까 닭가슴살 냄새 나겠죠? 이거는 볶음밥에만 넣는 걸로 제 스타일 아니네요. 이거 무슨 맛이지? 아우 노. 아우 너무 내 스타일 아니다. 식감서부터. 큰일 났네. 닭가슴살 소세지 우리 집에 지금 한 40봉 있는데 맛있네요. 다이어트 도시락은. 오늘은 7월 9일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왜 오랜만에 켰냐면은 제가 정체기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열흘 동안 정체기가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뭐 빠지지도 찌지도 않고 소수점까지 똑같이 그렇게 정체기가 와버리니까 모든 게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래도 멘탈 싸움이다 해서 열심히 식단만 하고 해도 진짜 멘탈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체기가 풀린 지 한 지금 한 3일 정도? 정체기가 오고 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빠지는 속도가 엄청 더뎌요. 정말 하루를 굶어도 100g 빠지면 많이 빠질 정도의 정말 더딤을 보이고 있어서 진짜 카메라 켜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또 다시 정체기가 끝나고 내려가기 시작했으니까 또 열심히 또 식단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오늘 식단은 현미밥, 삶은 양배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맛대가리가 없을까봐 쌈장 조금 준비했어요. 요 정도는 또 먹어야지 입이 안 터지더라고요. 하여튼 정체기가 여러분들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언젠간 또 오겠지만 진짜 제가 그리고 또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정체기가 열을 넘으면은 그래 한번 치팅을 가지자. 왜냐면 제 주변에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전문가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체기 때는 오히려 조금 먹는 것도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일반 식
약도 먹고 해라 이래가지고 열흘만 내가 참아보고 한 열흘 정도까지도 이게 안 내려가고 정체기가 계속 된다면은 한번 치팅데이를 가지겠다, 방송을 켜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좀 먹어야겠다 싶었는데 11일째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치팅데이는 없이 갑니다. 근데 나 되게 아픈 사람 같다. 립을 안 발랐거든요. 요즘에 이 마스크를 정말 진짜 눈 뜨면서 끝날 때까지 쓰고 있으니까 무슨 립을 왜 바르지? 쉐딩을 왜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눈만 하고 있는 중. 근데 왜 이렇게 다이어트 음식은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지? 희한스럽네. 희한스러워, 희한스러워. 네, 오늘 7월 9일 첫 식사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7월 10날이고요. 오늘은 또 첫 식단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다이어트 도시락 이걸로 먹을 건데 다이어트 도시락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바쁠 때 아 이거 좀 오늘은 막 아 뭐 양배추도 삶기 그렇다 뭐 아 너무 바쁘다 귀찮다 이럴 때 그냥 요거 하나 딱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먹을만 하더라고. 근데 다이어트 도시락도 그거 아세요? 맛있는 데는 먹을만 한데 진짜 맛없는 데는 깜짝 놀랄 정도로 어? 좀 막 이렇게 향이 조금 막 이런 당 노린내 이런 게 많이 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도시락 계란 두 개 이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좀 많이 움직여야 되는 날이거든요. 가게가 바빠서. 그래서 오늘은 김치 조금 김치 조금 해가지고 또 이런 나트륨이 좀 필요하니까 김치 조금 해가지고 나트륨 챙기고 계란과 닭가슴살로 단백질 챙기고 여기로 탄수화물 챙기고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제도 가게가 끝나고 제가 몸무게를 또 쟀거든요. 요즘에 정체기 때문에 몸무게를 좀 많이 자주 재는 편인데 아 너무 더뎌 너무 더뎌. 먹는 거에 비해 너무 더디게 내려가니까 너무 스트레스받아. 맛있네요. 그래도 화요일날 장어 먹을 일이 있어요. 근데 양념 안 된 장어를 먹을 건데 그것도 다이어트 음식일까요? 난 요즘에 그 생각이 들어. 장어 나름 단백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먹어도 되는 건가? 막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 벌써 4일 뒤에 먹을 것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풍자. 아 진짜 그냥 다이어트 음식을 먹다 보니까 속세 음식을 한 번씩 먹으면 너무 짜고 너무 자극적이어서 먹을 때마다 좀 시비 깜짝 놀래. 하루에 이제 간이 안 돼 있는 음식 먹으니까 속세 음식 아 그래도 맛있어. 한 번 먹을 때가 힘들지. 딱 첫입에는 너무 짜다 이러는데 두 번째부터 맛있어. 이거는 닭가슴살 소세지. 내 스타일 아니야. 앞선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닭가슴살 소시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뭘 먹어도 맛이 없어. 차라리 닭가슴살이다. 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7월 15일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39일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식단은 곤약밥 거기다가 닭가슴살 볼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두부 이렇게 해서 먹을 예정이에요. 와 날씨가 너무 더워. 오늘 뭐 39도래요 여기가.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이거는 뭐 식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밖에서 한 시간만 서 있어도 살 빠질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세요. 냉방병도 조심하시고요. 연두부는 그냥 먹기 힘드니까 저는 유아용 간장, 어린이용 간장은 뭐 좀 저염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료도 뭐 좋은 재료 쓰고 이렇게 어린이용 간장을 조금 뿌려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연두부가 진짜 다이어트에도 좋은 것 같아요. 먹기 편하고. 맛있어. 사실 요번 다이어트 브이로그는 그 앞전에도 20일 동안의 다이어트 브이로그 했지만 요번에도 20일 동안의 다이어트 브이로그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체기 때문에 열흘을 까먹어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잘 빠져야 되고 건강한 게 빠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다음 다이어트 브이로그에서는 이렇게 너무 식단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다이어트 쿡방 위주로 좀 해볼까 봐요. 다이어트 레시피, 다이어트 뭐 맛있는 음식 만들기 이런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브이로그에는 아주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 레시피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고 쿡방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곤약밥을 먹었을 때
먹기 전에 너무 무서웠어요. 전 곤약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겁을 너무 많이 냈는데 먹어보니까 밥이랑 섞고 이러면은 곤약밥인지 이게 콜리플라워? 그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맛있어. 먹을만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현미밥도 좋지만 저처럼 이렇게 곤약밥이라든지 콜리플라워 그렇게 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보시면서 요것도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면 저것도 한번 보고 싶어요, 이런 장면이 있으면 댓글로 써주세요. 제가 다이어트 브이로그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두부 유부 한번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요청해주시면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5일 첫 식단도 끝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 첫 식단이고요. 오늘 뭐 먹는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맛없는 거지만. 다이어트 도시락이고요. 곤약밥, 스크럼블하고 닭가슴살, 뭐 소세지 이런 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300칼로리대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후추 넣어가지고 버섯 구이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밋밋할 수 있는 식단에 또 스리라차 소스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1차 브이로그도 20일차의 그런 과정을 담은 다이어트 브이로그였잖아요. 요번에도 한 20일 정도의 이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까지 한 거를 내일 몸무게를 재고 이제 영상이 끝나더라고요. 지금 겁이 나요. 내일 몸무게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선은 오늘까지 식단 조절을 하고 내일 또 몸무게 재보면은 뭐 답이 있겠죠? 찌개 하겠어요. 이렇게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죠? 찌개 하겠어. 오늘은 그만 밥을 이거를 먹고 이따가는 좀 간식을 하나 먹으려고요. 고구마를 쪄먹을까? 근데 고구마는 간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고구마를 먹을까? 아니면 샐러드를 시켜 먹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닭가슴살 햄.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요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느꼈잖아요. 닭가슴살 햄, 닭가슴살 소세지 이런 거는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이 브랜드 거만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브랜드 거밖에 안 먹어보긴 했는데 안 맞는 것 같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차라리 그냥 닭가슴살 먹는 게 나아. 지금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사실 이 다이어트 브이로그에 보는 제일 큰 주된 목적이 풍자가 그래서 몇 킬로 빠졌느냐, 그래서 지금 몇 킬로냐, 그게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죠? 저도 뭐 제일 궁금한 거고. 제가 몇 킬로 정도 빠졌을까요? 열흘이 지금 정체기가 와가지고 지금 열흘 동안 극단적으로 좀 빼고 있거든요. 몇 킬로나 빠졌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해요. 아직 뭐 몸무게 공개 전이니까 저는 3kg 정도 예상해요. 왜냐면 열을 정체기, 열을 빠지고 있으니까 3kg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3kg 정도. 근데 뭐 내일 텐데 1kg 빠져있고 2kg 빠져있으면 이제 머리 아픈 거지. 저는 3kg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이렇게 버섯 있잖아요. 올리브유 조금 넣고 다진 마늘 넣고 허브솔트 이런 거 살짝 넣어가지고 먹으면 여러분들 진짜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애정하고 있는 반찬 중에 하나예요. 다이어트 반찬 중에. 네, 첫 식단도 끝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다이어트 도시락과 그리고 버섯을 먹었는데요. 먹고 지금 한 1시간 조금 넘게 흐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30분 딱 뒤에 가르시니아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오늘 또 식사를 했으니까 여기 또 라이프위드 가르시니아 플러스 또 먹을 거예요. 가르시니아를 제가 같이 이번에 진행을 하고 제가 또 도움을 받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한번 또 Q&A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4알, 식후 30분 후에 4알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끝나요. 요거는 음료는 라이프 위드 풋사가 맛이 나는 레몬밤 이렇게 해서 먹어요. 우선은 밥 먹은 지 1시간이 넘었고 요즘에 날씨도 덥고 제가 또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맥반석 계란, 네, 노른자 빼고 흰자만 먹으면서 토크를 이어가 보아요. 맥반석 흰자. 많은 분들이
가르시니아 먹으니까 혹시 뭐 피곤함이나 아니면은 속쓰림이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다이어트 했을 때, 이거는 제 기억이에요. 식전 30분 전에 가르시니아를 먹고 식후 30분 뒤에 카테킨을 먹고 막 이런 루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요 라이프 위드 가르시니아 플러스는 항상 뭔가를 먹고 섭취를 하고 30분 뒤에 먹어서 그런지 식후에 먹는 이제 보조제이다 그런지 속이 하나도 안 쓰리던데? 전 너무 좋았던 게 냄새가 안 나서 좋아요. 가르시니아 드시는 분들 중에 가르시니아에서 특유의 냄새 나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예요? 꼬랑내 나는데 이건 냄새도 안 나고 먹었을 때 뭐 몸에 무슨 뭐 피곤하다? 속이 쓰리다?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정말 도움을 너무 잘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뭐 물론 광고이기 때문에 입에 바른 소리는 할 수는 있지만 이 가르시니아는 여러분들 제가 앞전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맞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가르시니아랑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항상 추천 안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전에도 다이어트 했을 때 가르시니아를 먹었고 가르시니아에 큰 이상이 없어서 먹고 있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우선 가르시니아 플러스가 식후 30분 뒤에 내야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가 부른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벌써 약에 배불러가지고 딴 게 생각이 안 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곤 하더라고요. 이거 음료수 같이 포싸가 맛이 나는 레몬밤 같은 경우에는 전 레몬밤은 솔직히 이게 처음이에요. 레몬밤을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레몬밤이 먹기가 좀 맛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피크닉? 데미소다?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고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도 저는 그냥 음료 대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음료 대체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진 두 달을 진짜 매일매일 하루에 막 두세 잔씩 먹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음료 대용은 나한테 의미가 없어. 먹었을 때 배가 불러요 항상. 500ml 탄산수에 넣어서 5g만 딱 넣고 꿀꺽꿀꺽 마셨을 때 포만감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찮은 계란과 같이 뭐 이런 정말 하찮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정말 포만감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정말 화장실을 잘 갔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 푸싸가 맛이 나는 레몬밤 맛은 맛있지만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방구 냄새가 개썩은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제가 어디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레몬밤을 먹고 당이나 이런 게 운동이 잘 되는지 정말 방구 냄새가 개썩은내가 나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 계란이랑 먹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레몬밤을 먹으면 우선은 가스 배출 진짜 개꾸렁내 개쌍내 이런 방구 냄새가 나고 그리고 화장실을 정말 잘 가더라고요. 저는 저는 근데 지금 다이어트한 지 이제 두 달 조금 안 됐는데 한 달 반 됐나요? 아직까지 화장실 잘 가요? 그랬다고요? 아, 여러분들도 레몬밤 드시고 방구 냄새 놀라지 마시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요즘에 그런 게 있어. 다이어트 음식을 너무 내가 비슷비슷한 패턴, 똑같은 패턴 이렇게 먹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즐겁지가 않아. 그런 느낌 있죠? 살기 위해서 먹는 느낌? 그냥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빈 항아리에 물 붓는 느낌? 3회차 다이어트 브이로그에는 맛있는 아주 특별한 이런 다이어트 요리를 좀 쿡방을 좀 한번 올려봐야겠어요. 아유 너무 지겨워 이제. 맛이 없고 막 이게 아니라 지겨워. 맨날 단조로워. 나는 로봇가 된 느낌이야. 여러분들은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몇 킬로가 빠지셨나요? 또는 나도 풍자와 함께 다이어트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여러분들은 얼마나 빠지셨는지. 우리 이제 또 같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저도 몸무게 공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 풍자와 같이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난 몇 킬로 빠졌어요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나보다 더 많이 빠졌으면은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동기부여. 아니에요 언니 저는 같이 시작했다 전 포기했어요. 그래? 그럼 난 열심히 할게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렇다고요. 사실 이 다이어트 브이로그에 보는 제일 큰 주된 목적이 풍자가 그래서 몇 킬로 빠졌느냐 그래서 지금 몇 킬로냐 그게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죠? 몇 킬로나 빠졌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해요. 3킬로 정도 예상이에요. 7월 17일 40일차 몸무게 재보겠습니다.
하나 떴고 나는 또 나대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야 된다. 다음 브이로그에는 아주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 레시피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고 우리 이제 또 같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저도 몸무게 공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세요. 냉방병도 조심하시고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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